야, 자유롭고 경이로운 반지의 지금한 영광을 한숨을 깊게 야 이것들아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반역군의 철저히 청산하자! 최근 반역군의 철저히 청산하자! 이 사람들이 유엔에 가서 사기친 거
그리고 거짓말한 것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드디어 국제적인 협약도 국제적인 약속도 무너뜨리는 신뢰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국민의 정책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청년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께 사진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차오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자유로운 가족과 정의교육연대 정대협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서 따라잡는 일에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뚫고 나가서 반드시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위안부가 성노예는 위안부 상은 성노예 상이다. 사람 망신 성노예 상을 한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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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호 5호에 따라 사진에서 요청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대의 어른이시자 모든 공지들에게 존경받는 공동대표이신 최덕조 대표님의 저희 공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 가족 대책 협의회가 발족된 것에 대해 성사하자! 진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전시 체제를 만나 그 일부가 전쟁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성격 문제 등 위안소 관리에 풀이 일본 풀이 정당한 태도를 지켰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야 눈치 빠르. 한국 사회에서 한쪽에서 불쌍한 14세 위안부 피해자 수십만 명을 응답도 없는 수십만 명을 흔드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위안부상 35년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동상 상품권 국내 출원까지 실려있다. 집회에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께 4차 해산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경찰이 제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 선순위 신고 단체의 장소를 선정하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사가 종료되는 순간에 경찰은 통과를 경험받아 제7호 제9호입니다. 2호 3호 5호에 따라 4차 해산명령합니다. 즉시 경찰이 제한 통보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4차례에 걸치는 해산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거짓말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온통 거짓말 천국입니다. 저 위안부상 그야말로 저 작가조차도 이것은 성노예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작가노트에 썼습니다. 동남이 방송 반영물이 즉각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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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보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영우방송 아베세이스방송 마성TV 흑장보기TV 우파삼촌TV 청년TV 꼭꼭이 알아내니까요. 동지를 방송 감사합니다. 이 방송 중에 시청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선거 상철거 촛불을 위한 29차 저희 공대위의 화요 정기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하자! 청년학생 앞장서서 소녀상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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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하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저희 집회는 이제 내일 12시에 정식적으로 여기서 수요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 지금 많은 유튜버들께서 와서 계신데 유튜버 시청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희가 마찬가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탁자를 준비해놨고 의자를 준비해놨습니다. 저기 반아베 운동을 하고 있는 저 학생들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여기다가 책상을 펼쳐놓고 저들이 윤미향을 구속수하라, 그리고 정의연을 해체하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서 모은 돈들을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돌려줘라 라는 취지의 집회를 저희들도 마찬가지 24시간 난장 집회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회 시간에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 평상시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앉아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주민들한테 대국민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문자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가능한 시간들을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간 되실 때 여기 같이 자원봉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자원봉사로 진행됩니다. 15명 포함하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20명이나 되는 자원들이 저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를 1순위를 뺏겠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소를 우리한테 양도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장소를 안 뺏기려고 지금 눈물의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